자, 두 번째 볼 거는 바이너리 서치라고 불리는 방법이에요. 아까 브렌트 알고리즘을 사이파이에서 임플레멘트 해놓은 거, 사이파이에서 그 민팩 불러가지고 하는 그 브렌트 Q하고 브렌트 H 펑션이 있었죠. 그때는 우리가 이니셜 포인트를 하나를 주는 게 아니고 어떤 구간을 잡아야 됐었어요. X1, X2. 그것의 가장 기본되는 아이디어가 바로 바이너리 서치입니다. 이 바이너리 서치를 통해서 어떻게 이 루트를 계산할 수 있느냐? 아이디어는 단순해요. 바이너리 서치라면 일단 구간을 잡고요. 구간을 뭐 해를 포함하는 구간이라 해야 되니까, 루트를 포함하는 구간이라 해야 되니까 여기랑 여기를 잡으면 되겠죠. 이거를 좁혀 나가면서 보는 겁니다. 해가 충분히 가까워질 때까지 좁혀 나가는 거죠. 자,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함수를 좀 알아야 되고요. 거기서 어떤 구간 안에 해가 있는 게 확실하다라고 할때 이니셜 포인트 두 개를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운드를 잡아야 되죠. 이게 해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려면 사인을 보면 되죠.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면 그 사이에 반드시 0이 있겠죠. 그 다음에 바이너리 서치의 아이디어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걸 반으로 나눠서 미드 포인트를 정해요. 자, 아까 보면 이렇게 두 개를 잡았죠. 이거 절반은 여기죠. 그죠? 이 미드 포인트를 정해서 보는 겁니다. 미드 포인트를 정해서 봤더니 이건 마이너스예요. 아까 여기도 마이너스였죠.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를 잡으려면 x1을 살려야겠죠. 그래서 x1이랑 미드 포인트, 이게 이제 새로운 구간으로 설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미드 포인트를 보는 거예요. 미드 포인트 여기. 여기를 봤더니 이건 x1이랑 부호가 같네요. 그러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해야 되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또 절반을 보고. 그렇죠? 그럼 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고, 이런 식으로 계속 좁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이 어느 이상 줄어들게 되면 이제 컨버지 했다라고 생각하고 답을 내는 겁니다. 이거는 실패할 리는 없어요. 멀티플 솔루션이 있는 경우에 엉뚱한 해를 찾아줄 수는 있지만 해를 못 찾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부호를 가진 그런 구간에서 출발을 했다면 무조건 어느 포인트는 찾게 되어 있어요. 있죠. 자, 다만 단점은 우리가 먼저 사전 조사를 해가지고 이 구간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non-trivial한 단점 하나는 이게 모든 이퀘이션에 다쓸 수는 없어요. 해가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이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을 가진 구간을 줄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fx는 x 빼기 x제로의 제곱.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양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솔루션이 있습니다. 해는 x0인 경우죠. 이때는 두 개의 다른 그 부호를 가진 펑션 점두 개를 설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바이너리 서치의 아이디어로는 풀 수가 없죠. 자, 그때는 쓸수 있는 게이 뉴턴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뉴턴 방법은 이 바이너리 서치 또는 바이섹션 보다 훨씬 빠른데, 다만 단점은 GeoVTIV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컨버지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 이 뉴턴 방법의 최대 장점은 구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한 점에서 출발하면 돼요. 어떤 식이냐? 이를테면 여기서 출발을 한다고 해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접선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접선을 만들면 x 절편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x 절편을 구해요. 접선의 방정식 계산할 수 있을 거고, 프라임 그어 디리버티브를 안다면 거기서 x 절편 x1을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또 출발을 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또 접선을 구하고 그다음 x 절편을 구하는 거죠.
그걸 X2라고 해보죠. 그리고 또 여기서 접선을 구하고 X 절편을 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엑서사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서 이 엑서사이즈는 뭐냐면 탄젠트, 아크 탄젠트 펑션을 한번 플롯을 해보는 거예요. 아크 탄젠트를 플롯을 한다는 거는 이 아크 탄젠트 U를 플롯을 한다는 거는 U는 탄젠트 X 이 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렇죠? 이 방정식을 풀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방정식을 뉴턴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풀어보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플롯한다는 얘기는 뭐 U를 어떤 줬을 때이 값을 알아야 된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U가 뭐 마이너스 1보다 그 U는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0.9 이렇게 줬다면 0.9는 탄젠트 X 이걸 풀면 된다는 거죠. 그죠? 이 X가 바로 이 탄젠트 하이퍼볼릭 그어 아크 탄젠트 하이퍼볼릭 값이 되겠죠. 그때 이제 접선의 방정식은 다음을 따르면 돼요. 접선의 방정식으로부터 얻은 그 접선의 x 절편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미분 테이블을 보고 봐도 되지만 이렇게 적어 놨으니까 이걸 사용해서 여러분이 그 한번 탄젠트 하이퍼볼릭 U를 그려볼 수 있도록 해요. 자, 다 되었으면 물론 이것 또한 10분 정도 여러분이 해봐야 되는데 10분 정도 투자해서 해보고 다 되었으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자, 이게 이제 뉴턴 방법으로 그 U는 탄젠트 X를 계산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accuracy를 10의 마이너스 10 이승으로 설정을 했고요. 이게 아크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계산하는 그런 함수인데 이 안에 이제 뉴턴 방법이 숨어 있죠. 자, 처음에 출발점은 0으로 놨습니다. U는 이제 주어지는 거고 어떤 기분 위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때 델타는 그 시작점에서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출발점에서 다음에 그다 접수 출발점에서 접선을 긋고 x 절편을 구할 텐데 그 다음 x 절편과 현재 출발점 사이의 거리예요. 델타는 초기 값은 1로 나왔고 그 델타를 아까 식에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죠. 이게 접선의 그 x 절편의 방정식인데 계산을 하고요. 그만큼 땡겨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때 그 X절편이 움직인 범위가 accuracy보다 크면 계속 돌고 작으면 멈춰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충분히 컨버지 했으면 이제 X 값을 뱉어주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계산을 해봤더니, 아크 탄젠트 하이퍼볼릭을 계산해 봤더니, 우리가 아는 그런 형태의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이 혹시 스스로 할수 없었다면, 이 코드를 보고 한번 접선의 방정식도 여러분이 계산해 보고 그 다음에 x 절편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손으로 계산을 해보고 이 식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자, 뉴턴의 방정식을 뉴턴 방법으로 이 해를 찾는 방법은 일단 간단해요. 이것도 바이섹션만큼이나 간단합니다. 바이너리 서치 또는 바이섹션만큼이나 간단합니다. 이 도함수만 알면 돼요. 디리버티브만 알면 뭐 x절편 그 다음번 x절편을 찾는 거는 그냥 쉽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컨버전스도 사실 빠릅니다. 바이섹션보다 이게 훨씬 빨라요. 그러나 단점도 있는데 단점은 역시나 이 디리버티브에 의존한다는 거. 디리버티브를 모르면 정확하게 구현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이 바이섹션 메서드와 달리 또는 바이너리 서치와는 달리 항상 컨버지 하진 않아요. 그 바이너리 서치 같은 경우는 구간 안에 해가 있기만 하면,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이기만 하면 무조건 찾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예를 보죠. 어디서 시작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여기서 시작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접선을 긋겠죠. 그러면 그 다음 X절편이 생기고 여기서 출발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접선을 긋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음 같은 자리로 돌아와 버리면 이게 무한 반복이 되겠죠. 그런 경우는 뉴턴 방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하고 이니셜 포인트를 조정을 하든지 해야 돼요. 이런 일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었고요. 실제로 꽤나 잘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잘 작동하진 않아요. 이것도 해에 충분히 가까이 있어야 돼요. 자, 뉴턴 방법은 그 줄브 튜브를 정확히 알아야 쓸수 있는 방법이었죠. 근데 정확하게 알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펑션 폼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그냥 뉴메리컬한 밸류로 나온다거나 그럴 때는 뉴메리컬 디리버티브를 그 근사적으로 계산을 함으로써 여전히 뉴턴 방법의 아이디어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시컨트 메서드라고 불리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다만 포인트가 하나 더 필요해요. 왜냐? 뉴메리컬 디리버티브를 계산하는데 두 포인트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음과 같이 x1, x2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는 x1, x2가 주어졌을 때 근사적으로 x2 포인트의 그 디리버티브를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뉴턴 방법에 집어넣으면 f'이 바로 1 over f'이 이 부분이 되는 거죠. 다만 이때 현재 출발하는 게 이제 x2가 되고요. 이제 다음에 나올 게 x3가 되는데 이 x2에서 디리버티브를 계산하기 위해서 그 앞에 x1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게 다른 점이죠. 그래서 이거는 세 개의 포인트가 필요하고요. 이제 그 히스토리 이제 x1이랑 x2를 사용해서 디리버티브를 계산한 다음에 x3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세 개를 잡고 이제 두 개씩 한 칸씩 한 칸씩 밀어가는 거죠. 이것도 실제로 문제가 복잡한 경우 많이 쓰고요. 상당히 잘 작동을 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에 볼 것은 n 디멘전에서 뉴턴 방법을 쓰는 그런 테크닉인데, 여기서 볼 문제는 일단 이퀘이션이 하나가 아니고 n 개예요. 이 n 개의 이퀘이션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x1부터 xn까지를 찾아라 하는 거죠. 이 f라는 함수가 만약에 선형이면, 그러니까 리니어 프로블럼이면 x a 곱하기 뭐 x 벡터 같이 우리가 그냥 리니어 솔버로 쓰면 되겠죠. 그러나 이 함수의 형태가 뭐 일반적인 non-linear 형태라면 선형 그 리니어 이퀘이션을 쓸 수가 없을 거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걸 확장해서 써야 될 거예요. 물론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뉴턴 방법이고 그 아이디어를 먼저 보고 여러분이 다른 서적을 이제 참고를 하면 더 좋은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 함수도 벡터고 x 값도 벡터인 그런 경우를 지금 다루고 있고요. 그때 솔루션이 x 스타라고 합시다. x 스타. 그럼 x 스타는 0이죠. 요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접근할 이 x 스타를 알고 있다면, 이 x 스타 근방에서, 아니, 어떤 임의의 점, x 스타랑 붙어 있는 임의의 점 x 근방에서, 이 함수 fx스타를 근사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러면 다음과 같이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으로 적어줄 수가 있을 테고, 그때 이제 퍼스트 오더 디리버티브에 해당하는 게 바로 자코비안 매트릭스겠죠.
다변수 해석학에서 배우는 그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여기 나오겠죠? 자, 그때 델타 x를 뭐 이런 식으로 취한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델타 x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 x가 x스타에 충분히 이제 붙어 있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그죠? 자, fx스타가 0이니까 이제 0은 세컨 오더 다 끊어냈다고 생각하면 0은 fx 그 다음에 j 그 다음에 마이너스 델타 x 형태가 되잖아요. 이게 0이 되어야 되니까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쵸? 이걸 만들어내면 이제 델타 x를 리니어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리니어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을 사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일반적인 LU 디컴포지션을 사용해서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델타 x를 계산할 수가 있을 텐데, 자, 델타 x를 계산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는 x를 알고 있잖아요, 지금. x 스타는 사실 모르는 거고, x를 알고 있어요. x 스타랑 x랑 충분히 근접을 했다라고 생각할 때 이런 이퀘이션을 만들어서 이걸 바꿔서 푼 거니까. 역으로 말하면 델타 x를 계산함으로써 x 스타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x 스타는 x 빼기 델타 x가 되겠죠. 물론 에러가 있으니까 충분히 가깝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x 스타 대신에 x 프라임이라고 놓은 거죠. 그리고 x 프라임에서 똑같이 출발을 해보는 겁니다. x 프라임은 x보다는 x 스타에 더 가까이 있을 테니까 이 방정식이 더잘 맞을 테고. 그래서 또 다음번 델타 x를 계산할 수 있을 테고, 그래서 점점 더 접근하는 그런 뉴턴 메서드의 아이디어를 계속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관건은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코비안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는 문제면 이 뉴턴 방법은 충분히 잘 작동을 해요. 그러나 만약에 자코비안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면 잘 작동을 하지는 않겠죠. 이것도 근사적으로 구하고 해야 될 테니까 시퀀트 메서드를 갖고 와야 될 겁니다.